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두장 내용을 A4 한 장에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와 차트 두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수로는 두 장에 해당됩니다. 두 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A4 한 장에 넣어서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Ctrl과 F2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표 일부만 보입니다. 차트는 보이지도 않고. 그럼 먼저 가로로 바꿔줍니다.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고. 그래도 차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만 약간 보이니까요. 보통 여백을 좁게, 여백을 최대한 좁게로 바꿔줍니다. 그래도 차트는 일부만 보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갑니다.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자동 맞춤을 눌러서 한 페이지 들어갈 수 있게끔 자동 맞춤을 해줍니다. 확인. 그러면 두 페이지 내용이 한 페이지에 축소가 되긴 했지만 들어왔습니다. 다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에 들어가서 가운데 맞춤 체크, 가로와 세로를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A4 용지 정 가운데에 두 페이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해주면 두 장이 한 장에 인쇄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